안녕하세요. 마카다입니다. 오늘은 저기 저 노지 캠핑하고 그 당일 물놀이로 그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저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 비교적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만 지금 찾아오는 지역입니다. 당연히 또 물 하나는 일급수입니다. 일급수 물이기 때문에 여기 물놀이는 하기에는 최적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, 바깥 국도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 계곡이 있고 노지 캠핑할 장소가 나옵니다. 나오고 다리 옆으로 이게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화장실 한 개밖에 일단은 지금 없네요. 예, 화장실 지나서 건너편에 요 계곡이 바로 나옵니다. 물론 여기에도 텐트를 저 칠 장소도 되고 차를 여기다 주차를 그 한 대 정도 할 공간이 됩니다. 여기 이제 샛길로 따라가시면은 멋진 계곡 나옵니다. 예, 지금 계곡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텐트 칠 그 장소가 한 동이나 한 두 동, 세 동 정도 그 칠 수 있는 계곡 바로 옆입니다. 물이 완전 저 일급수입니다. 돌에 이끼 하나 없고 그 위쪽에 마을 주민분들은 이 물을 직접 마신다고 하네요. 여기가 저 물놀이 하기에 가장 좋아요. 이 수심이 한 1m 정도 지금 나옵니다. 물이 정말 깨끗해요. 제가 여 단에 보니까 다슬기도 여 좀 간간이 보이더라고요. 이런 데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물놀이 하기도 상당히 좋아요. 물이 수심이 얕아가지고. 여는 꼭 그 캠핑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들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당일치기 물놀이 하기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. 물 진짜 깨끗하지요. 예, 밑에 계곡 여기 벗어나가지고 그 조금만 올라가면은 소나무 숲이 나오는데 거기에 텐트를 칠 공간이 그 또 나옵니다.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아는 사람들만 여기 찾아옵니다. 여름에. 그 잘 몰라요. 여기를. 이만큼 환경 그 좋고 그 무료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드물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입니다. 여기가 그 캠핑을 소나무 숲이라 가지고 캠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요 계곡 건너편에 지금 위치해가 있습니다. 이게 전부 소나무 숲이라 가지고 그늘이 많이 져요. 여기서 저 캠핑들을 많이 하십니다. 좋지요. 뭐 차가 이까지 들어오기도 들어오고 여기다가 텐트를 치면은 딱 맞고 그렇습니다.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제가 오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오지 쪽에 이리저리 다니봐도 여기만큼 저 그 캠핑 환경이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. 단 이제 쓰레기는 자기가 그 발생한 쓰레기는 꼭 그 가져가는 그런 그 클린 캠핑이 필요한 장소입니다. 아만 봐도 소나무 숲이 너무 좋다. 여기 예, 아까 저 소나무 숲 지나 가지고 계곡 상류 쪽으로 차로 한 1분 걸어서 한 5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진짜 또 멋진 데 나옵니다.
예, 여기는 저 가족들 간에 물놀이 오셔도 이만큼 저 좋은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이 그 정도로 깨끗하고 물 수량이 너무 풍부해요. 바깥에는 암만 더워도 여기 들어오면 계곡에서 에어컨 같은 찬바람이 계속 불어주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. 여기는 저기도 텐트 한동 칠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저 텐트 한동 칠 자리가 있나요? 계곡 위에 이거는 나 아까 전에는 못 봤는데 여도 한동 정도는 칠 수가 있네요. 여도 명당이네. 이게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하 제일 약수랍니다. 이름이 저 앞에는 폭포입니다. 폭포. 와, 폭포물 좋다. 물 수량 좋지요. 경치 좋고. 오늘은 제가 그 강원도 홍천에 있는 통마름골을 계곡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. 여기 오시면은 진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입니다. 그러니까 그 캠핑이나 그 당일 물놀이 하시더라도 그 발생되는 쓰레기는 꼭 그 대가져 가는 클린 캠핑이 필요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